하면서 대한뉴스 이재호 특파원의 보도. 맹호 부대는 신정휴전이 끝나자 맹호 바로작전이라고 불리우는 베트콩 소탕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구멍곡의 남쪽 동해안 일대에서 벌어진 이 작전은 맹호와 백마를 연결하는 일본 도로를 개통하고 맹호 전술 지역을 남쪽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맹호 부대 용사들아 가시는 곳 월남당 하늘은 멀더라도 이 작전의 성과로 일본 도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통됐으며 베트콩 사살 36명, 포로 144명, 노획무기 20여 점이라는 커다란 전과를 올렸습니다. 전투에 용감한 맹호 용사들은 월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맹호 심리전 요원들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귀순 권유 방송을 하는 등 부드럽고 우호에 찬 심리전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1만여 명의 남녀노소 피난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찾아 살림살이와 가축을 이끌고 맹호의 품 안에 안겨왔는데 맹호는 이들을 다시는 베트콩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한국의 아들들이 월남에 파견된 이래 항상 그랬듯이 여기 또한 대한남아의 신의와 우호의 정이 넘쳐 한월 친선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뭇하게 이어갈 것입니다.